아니 왜 안 되는 거야? 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오리 오므라이스 만들 거예요. 이게 회오리 오므라이스가 뭐냐면 밥 위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회오리 치는 것처럼 만들어서 올려서 먹을 거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준비로 오므라이스를 부을 수 있는 밥이랑 이렇게 뿅! 좋아요. 계란을 까줍니다. 그릇에다가 취향에 따라서 야채 볶음밥을 밑에 깔아주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계란이랑 밥만 있어도 맛있어서 굳이 야채 볶음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맨밥에 하는 거를 약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으니 고추 참치를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이렇게 좋아요. 냄비를 달궈주고 소금은 안 넣을게요. 케첩이랑 먹을 거랑. 자, 전부 다 모조리 부어줍니다. 기름이 좀 많다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치킨에 넣는 기름이 더 많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서 오, 좋아. 그러면 좀 계란이 떨어지는 애들 놔두고 나머지를 또 계란으로 채워주고 불이 좀 센 건가요? 불이 좀 센 건가요? 서서 할게요. 앉아서 하니까 안 되네요. 아, 불이 너무 센가 봐. 이거 좀 스크럼블. 이거는 놔뒀다가 이따 제가 따로 익혀가지고 다시 먹을게요. 뭔 말인지 알지? 자, 이렇게 참치까지 세팅을 해주시고 불은 약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 차라리 센 것보단 약한 게 더 좋아요. 아,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야! 조금 됐어. 조금. 회오리. 이렇게 조금 더? 하나 더. 좋았어. 완전 예쁜데? 보여줄까? 이렇게 회오리 오므라이스가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맛있겠다. 여기를 파내면 진짜 화산 오므라이스네. 우와 화산 오므라이스. 우와, 화산 오므라이스 만들었어요. 화산 오므라이스. 용암 위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표현해 볼게요. 우와. 근데 화산 폭발했어요, 여러분. 근데 엄청 쉬워 보이는데 이상하다, 그치? 왜 안 되는 거지? 왜 회오리가 안 쳐지는 거지? 불도 약하게 했거든. 혹시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설명을 남겨주시면 고정 댓글로 눌러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